저는 개인적으로 자 드디어 이제 옥수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요 옥수수가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요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무슨 옥수수예요? 천암옥수수라고. 예. 그 서유특권 재질. 예. 예. 우리 소위 말해서 깐통 그 옥수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그 품종이라 가지고. 예. 예. 이게 좀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야 되나? 식감. 예.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야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옥수수인데요. 이게 지금 앞에 말씀하셨 들으셨던 것처럼 이게 초당 옥수수라고 합니다. 초당 옥수수. 사장님 이거 자세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야 신기하네요. 예. 이거. 이거. 야 실하게 찼네요. 이거 진짜. 알이 촘촘하고. 예. 이게 보통 이게 요 수염하고. 예. 요 알수하고 그 개수가 똑같다 그러는데. 예. 뭐 제가 듣기로는 뭐 300개라 그러더라고요. 아. 300개. 예. 때려보진 않았는데. 예. 뭐 그렇다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사장님 이게 직접 이제 농사 지으시는 아니시네. 그죠? 저는 잠시 도와주러 와가지고. 예, 예. 예. 자, 이게 지금 예. 초당 옥수수라고 합니다. 초당 옥수수. 고기만 봐도 먹음직스럽죠. 아, 지금 침이 빡빡빡 예. 넘어가네. 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예. 아. 자, 옆에 또 한 번 또 작업을 또 같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생 아니에요, 이거? 생 맞아요. 아, 맛이 어떤지 좀 공유 부탁드려도 돼요, 이거? 아삭하고 달콤합니다. 아, 생을 먹어도 뭐 응. 안 이상해요? 달고 맛있는데요? 달고 맛있어요? 네네. 야, 이게 지금 초당 옥수수인데요. 이 지금 생으로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어머니,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초당 옥수수죠? 네네. 이게 초당 옥수수 맛있게 먹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거? 아, 초당 옥수수 생으로 드시는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네. 찜솥에 초당 옥수수를 15분 정도 네. 쪄 드시든지 안 그러면 그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네.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요 한 개당 3분 50초 네. 전자레인지 비닐팩에다가 네. 넣어가지고 돌려서 드시면 돼요. 아,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하나당 네 하나당 3분 50초 아 그렇게 네. 해서 먹으면 맛있다는 네.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쪄서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는 게 맛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가 편하고 네. 예, 예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또 방법이 있으니까 네. 이거 선택하셔서 예, 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마지막으로 빠이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해요. 빠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